안녕하세요. 송아지예요. 네, 오늘의 책들은 공동의존을 주제로 하는 그런 책들을 몇 권 가지고 왔습니다. 의존은 의존이지 공동의존은 또 뭐야 하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영상은 특별히 학지사의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라는 책을 위주로 해서 먼저 공동의존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실제 많은 분들이 공동의존자이거나 그런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편에는 그럼 만약에 내가 공동의존자라면 그런 성향이 있다면 어떻게 회복과 그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지 관련 여러 내용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각각의 책들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더 특징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공동의존은 동반의존 혹은 뭐 공의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영어로는 co-dependency라고 해서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이 처음 사용되게 된 배경은 미국의 그 1940년대에 시작한 AA 12단계 프로그램 아시죠?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자조 모임이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 특히 그 배우자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동의존이라는 단어, 그죠? 그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공동 중독? 동반 중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중독자 가족들도 그 1970년대 이제 후반쯤 들어가지고는 알 아눈이라는 이름으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어떤 배우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그 자조 모임으로 시작하면서 그 서로의 고통과 그 아픔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조 모임의 특성상 충조 평판 없이, 그러니까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없이 오직 자기의 어떤 그런 고백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그 회복과 치유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알 아논뿐 아니라 이 원조가 되었던 AA 그 모델을 따라 같은 패러다임으로 여러 이제 자조 모임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개념을 한 12년 전쯤인 것 같아요. 서울 방배동에 그 당시 중독자나 그 가족 구성원들의 회복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었어요. 상담 수련생들을 교육하는 곳이기도 했고 저도 이제 거기서 집단 상담도 참여하고 이렇게 교육도 받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동반의존이라는 그 단어와 개념을 듣고 배우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치료나 상담 현장에서 이 단어나 이 개념을 이제 잘 알고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대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려지기를 바라봅니다. 공동의존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딱 공동의존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정의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드러나기는 한 두 가지 정도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동의존이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은 둘 다 똑같아요. 일단 공통적으로 사람에 대한 의존입니다. 근데 굉장히 역설적인 의존이에요. 왜냐면 자, 두 가지 양상 중 첫 번째 경우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공동의존자들은 겉으로 보면 오히려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기대서 의존할 것 같고 또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 만큼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또 헌신하고 또 걱정해주고 또 도와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힘든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남편을 보살피는 아내가 있겠죠. 사실 알코올 중독으로 오랜 시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 이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자녀나 이 알코올 중독자의 어떤 그 배우자, 상대 배우자에게도 훨씬 나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무너진 상황까지 간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견디고 이 뒷바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오히려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나만 잘 참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소한 예를 들면 아내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 안 그러면 집에 와서 또 술 먹을 수 있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이나 행동까지도 조종과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모든 상황이나 어떤 그 모든 자극들을 최대한 통제하고 조종하고 해서 남편이 술을 먹지 않도록 무진장 애를 쓰죠. 거기에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냥 이 장면만 보면 아내가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남편에게 통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조종과 통제들이 불행하게도 오히려 남편이 술을 더 마시게끔 하도록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반의존 성향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나를 살게 하는 그런 모든 원동력이 혹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감정들도 내가 아닌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타인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나 뭐 부모님이나 이런 자식의 어떤 그날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뭐 이런 행동에 의해서 그날의 내 마음도 나의 행동도 다 결정되는 거예요. 건강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도 기쁨도 슬픔도 이렇게 나의 일상이 나의 삶이 다 나의 배우자나 자식이나 나의 부모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의존성 성격장애와 일부 유사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남편이 그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이 술을 먹지 않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 술을 입에 대지 않아야 하는 그 행위의 주체는 남편이고 아내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중독이라는 문제가 스스로가 이겨내고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멀리 가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근데 보통 어때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끊을 수가 있다. 혹은 내가 너 때문에 술을 먹는 건데 너가 바뀌어야 내가 술을 끊지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무한 악순환의 고리를 돌고 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스스로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영역에 대한 그 건강한 경계나 그 분리가 없이 안 된 채 상당히 병리적으로 맞물려서 융합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그럴 필요까지도 없는 부분까지도 극단적으로는 자신이 대신 책임지려고 하고 또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알코올 중독 남편의 어떤 뭐 기분이나 그 모든 것에 맞춰주고 또 집기를 때려 부셔도 조용히 치우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목 이상까지 고통스럽고 스스로 감당을 합니다. 아내의 삶이 이 알코올 중독 남편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게 걸려 돌아가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없는 건 당연하고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나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불편하고 또 나를 찌르는 상대방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주고 더 도와주고 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더 낫다라고 느껴요. 굉장히 왜곡되게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건 동반의존에 드러나는 어떤 한쪽 면이고 아까 이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완전 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나의 불안은 나의 고통은 내가 술 먹는 이유는 다 너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 가정환경 회사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신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아무튼 이렇게 나는 희생자야. 피해자야. 이용당했어. 너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서 내가 술을 먹는 거야. 너가 저 사람이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세상이 운명이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나의 불안과 그 고통의 책임이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즉 나에게 중요했던 대상이죠. 부모나 환경이나 어쨌든 내가 아닌 외부 바깥 요인으로 인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고 희생양인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실제 외부로부터 받은 그런 고통이 굉장히 큰 경험들이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병리적이 된다라는 것은 그 영향이 나의 어떤 전부를 차지하고 그게 나의 어떤 전체적인 삶에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쳐서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는 상태가 지속될 때 병리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전에는 공동의존의 모습이 이 상대방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은 이번에는 아예 반대로 이렇게 화학 증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 몇 개 더 말씀드리면 분노나 지배, 뭐 억압, 강박, 조종과 통제, 협박, 우울감, 적대적인 대화 방식, 냉소적, 원한이 있어. 아무튼 그 굉장히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비참하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대상에 대한 그런 처벌 의식, 보복에 대한 마음 뭐 등등 네, 종류는 더 많은데 이런 표현 양식이 주로 드러나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모습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다른 모양새지만 동반 의존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굴러가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한쪽은 대신 책임지려고 하고 한쪽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아예 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니까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맞물려서 악순환 고리를 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들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또 동반 의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존감이 낮고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타인과 나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짓는 것을 배우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향, 그리고 또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부모를 통해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필사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사랑과 그런 인정을 추구하는 면이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는 사소한 자극이지만 이를 통해서 거절감이나 자신에게 비난을 한다고 느끼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서 분노하거나 방어태세가 됩니다. 근데 이 분노의 깊숙한 곳에는 이 동반의존자, 공동의존자들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죄책감과 수치감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싫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주고 또 베풀고 돕는 것에 삶의 어떤 많은 부분을 할애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터 평안함이나 만족감 뭐 이런 행복함 이런 것들을 느끼기가 참 힘들 수 있어요.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뭐든지 이렇게 외부로부터 바라거나 찾기 때문입니다. 너만 바뀌면 나도 바뀔 수 있어. 아내는 남편에게 너가 술 끊으면 다 괜찮아질 텐데 근데 남편은 너만 바뀌면 내가 술 안 마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잘잘못을 따지거나 뭐 피해자, 가해자 이런 걸 가지는 걸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둘 다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 그 고리에 영원히 갇히는 거고요. 즉 둘 다 망하는 길이고요. 한 명이라도 먼저 이 의존의 고리에서 발을 떼고 나와서 한 걸음 멀리 서서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회복과 치유를 다루는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또 동반 의존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길 타인으로부터 입증받고 또 확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학대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한쪽은 아예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미안해라는 이런 저자세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 즐겁게 하는 말들을 주로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아무리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yes, 네, 당신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또 스스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이 상황을 견뎌내면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상대를 비난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그냥 견뎌내거나 통제하려고만 하지 벗어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는 어떠한 것도 내 잘못이 아니다. 네, 나는 희생자다라는 마인드. 세상이 날, 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쩌라고 하는 이제
마인드가 깔린 채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냉소적이고 더 적대적으로 상대방이 화가 날 만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이제 가까운 주변인들이죠. 가족들이 될 확률이 가장 크죠. 동반 의존자들은 건강한 경계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없거나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술 먹는 이유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도 삶이 힘든 이 모든 이유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늘상 가까이에 있는 주변인 네, 뭐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그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잘 몰라요. 자신이 이렇게 된 그 인과관계와 관련된 대상들 간의 그 경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예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삶의 원칙이나 그런 기준을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배운 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채워주거나 대신 경계를 만들어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결국 스스로가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어려운 게 이 신뢰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과 이 타인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이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걸 못 보고 자랐거나 그런 어른다운 어른을 통해서 신뢰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는 당연히 더 어렵거든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나에게 일어났던 또 나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과거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어렸기에 그 당시는 몰랐기도 했고 또 선택권도 없었죠. 선택권도 없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 과거에 머물러 사느냐 이걸 딛고 일어서서 다르게 살아보는 용기를 가져보느냐는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회복과 치유뿐 아니라 이 희망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한번 첫 걸음을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겠지만 그래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